와, 정말 쿨하지 않나요? 중국의 최신 고급 호텔이 그 문을 열었는데요. 18층 중 16층이 지하에 파묻혀 있다고 합니다. 인터콘티넨탈 상하이 원더랜드라는 이 호텔은 서산 국가 삼림공원 근처에 있는 물로 채워진 버려진 채석장을 따라 수직으로 지어졌으며 336개의 방이 있습니다. 지하 10m 아래에 물이 잠겨있는 16개의 층 중 2층에 머무르고 있는 방문객들은 객실에서 곧바로 수족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방은 이 채석장의 경치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. 절벽의 폭포 경치와 호텔 꼭대기의 정원도 여기에 포함되죠. 이 호텔은 또한 지열 및 태양에너지로 스스로 에너지, 열 및 빛도 생산하게 될 겁니다. 이 호텔의 면적은 6만 1000제곱미터에 달하며 여기에는 번지점프, 암벽등반, 수상스포츠 및 심지어는 유리다리 스카이워크에 이르는 여가시설도 포함됩니다. 이 호텔을 디자인한 건축가들은 두바이에 있는 버즈알 아랍과 베트남의 랜드마크 81을 디자인했던 바 있습니다.